소전쟁은 또 두 군데나 일어나. 물가가 그래서 넘실넘실 춤을 추고 있다는 거고, 다른 나라는 지금 싸움을 한다고 통자가 저번에 기도 봤을 때 그랬어. 하지만 소전쟁은 두 군데나 있다. 겨울쯤에 한 번이고 내년에 한 번이고. 음력으로 보면 진짜 딱 갑진년이긴 하네요. 그렇지, 갑진년이지. 10월에 있을 수도 있어, 음력 10월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쪼지 동자입니다. 네, 동자님. 응.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지. 이 3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질까요? 아니야. 제 3차 세계대전인가 그거는 안 일어나고, 전쟁은 안 일어나고, 소전쟁은 또 두 군데나 일어나. 아, 지금 응. 앞으로 더 두 군데 일어난다는 거? 응. 그러기 때문에 물가가 그래서 넘실넘실 춤을 추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는 기후변화도 기후변화지만 이런 데서 자꾸 어떻게 보면 북어값도 너무 비싸고, 배추값도 비싸고, 사과값도 비싸고, 과일값이고 채소값이고 폭등하듯이, 그런 데서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지. 달러는 더 오르고. 최근 뉴스만 보더라도 이란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전쟁도 진행 중이잖아요. 계속 세계적으로 전쟁을 한다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서 계속하면,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도 뭐 전쟁 난다 안 난다 그러지만 아직 본격적인 건 아니고, 자꾸 그냥 여기 앞바다에 저기 앞바다에 자꾸 탄도미사일인가 자꾸 쏴대니까, 그런데 상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아유 참 못 참겠죠. 그리고 같이 쏴버리면 전쟁이 날 거고, 우리 나라도 조금의 이렇게 흙이라도 갖다 집어 던지지 않을까 싶어.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기운에 있지는 않고, 다른 나라는 지금 싸움을 한다고 통자가 저번에 기도 봤을 때 그랬어. 그리고 세계대전은 안 일어나. 우리나라도 뭐 크게 걱정할 건 없겠네요. 우리나라는 눈치 잘 봐야겠지. 대한민국은 그냥 여기 무기값 대주지 말고 저기에 하지 말고, 우리는 유지를 해야 돼. 유지. 우리는 사실은 강대국이라는데 아직까지 큰 강대국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눈치 싸움 잘 봐야지. 안 빠질 수도, 빠질 수도 없고 안 빠질 수도 없으면, 그냥 말 그대로 자꾸 먼저 가서 줄 서는 것보다 자꾸 뒤로 몸짓몸짓하면서 신발끈도 묶는 척하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지. 그 관여되는 순간 또 우리나라도 전쟁이 또 미움받지. 그러면 물 다 이것저것 수출이 막히고 수입이 막히면 국민들이 또 힘들어지지. 전쟁이 되면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하지만 소전쟁은 두 군데나 있다. 이 나라로 봤을 때 올해 그런 소전쟁이 두 군데 일어날까요? 겨울쯤에 한 번이고 내년에 한 번이고. 음력으로 보면 진짜 딱 갑진년이긴 하네요. 그렇지, 갑진년이지. 11월 때부터는 겨울로 봐야지. 늦은 가을이니까, 찬바람 부니까. 10월에 있을 수도 있어, 음력 10월에. 이걸로 인해서 물가 상승 말고는 또 다른 피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달러가 오르니까 외국에 공부시키려고 보냈던 애들이 있으면 말 그대로 천만 원 보낼 거 2천만 원 보내야 되니까 엄마들이 울고불고 아빠들이 한숨을 쉬고 치시고 내쉬고 하니까 당연히 피해가 있겠지. 애는 그냥 돌아와야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금 있는 거 갖다 팔고, 옛날에는 머리라도 깎아서 팔겠지만 요즘은 그럴 수 없으니까, 부모들이 한숨이고 탄성 소리가 나니까 걱정이지. 월급은 올려주지도 않고, 일들은 여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거래처는 다 끊기고, 손님들은 차라리 대한민국은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해외로 자꾸 여행을 가는 겪고, 그러니까 다들 한숨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은 안 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이나 마찬가지지. 자손 걱정에, 또 돈 걱정에, 병원 걱정에. 병원은 조금 더 있어야 돼. 본격적으로 싸움 부탁드리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